안녕하세요. 예, 상주 진산농원의 전윤태입니다. 아, 오늘 또 바쁜 일과 중에 잠깐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 지금, 예, 지금 택배로 이제 이래 벌통이 이래 왔습니다. 벌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천지연봉이 이번에 벌통을 이제 몇 번째 시키는데, 벌통은 뭐, 더 특별히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벌통은 괜찮은 것 같고, 개포, 부직포, 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뭐, 이상 없어 보이고, 네. 소초강도 제가 좀 써보니까 뭐 벌이 집은 잘 짓더라고요. 이건 목사연기는 반사연기가 아니고 온근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이거를 분봉을 해가지고 이제 벌통을 나눠 놨는데. 분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래 가지고 덮어서 이래 좀 이래 이렇게 벤트 치지 잘못했나 시커먼 게 왔네. 분봉을 하다 보면 벌을 이제 갖다 해서 분봉을 해 놓으면 벌 새로 나오는 데서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낯이 그 환경이 서러서 이 벌통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요 소문만 찾는 게 아니고 빙빙빙빙 돌다가 막 구멍이 있으면 이런 옆에 틈으로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분봉해놓고 며칠 있다 가서 이거를 이제 탁 열어보면 벌이 여기 새까맣게 이렇게 죽어 있어요. 여기에 새까맣게. 그러면 이게 벌통을 만드신 분들은 뭐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별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벌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요 분봉해놓은 벌은 어쨌든 벌 숫자가 좀 적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게 뭐, 적게는 몇십 마리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벌이 죽으면 죽을 만큼 손해겠죠. 손해가 클 텐데, 그게 이제 왜 죽느냐. 여기를 가만히 열어 보시면 지금 보자. 이렇게 하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빼프로 이제 각도가 안 돼, 잘안 들어간데 벌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벌이 여기로 기어 나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기어 나가 가지고는. 기어 나갔으면 다시 얘들이 이렇게 기어 나갔으면 다시 요 구멍을 찾아서 나가서 일로 들어가 주면 고마운데 벌이 그렇게까지 영리하지 못해요. 일로만 나가려고 그러지. 여기 이제 바깥에 잘 보이니까. 그러면 못 나가고 결국은 며칠 되면 이제 여 개포 위에서 새까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천지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게 이제 어제 도착했는 모양인데 도착한 벌통에 큰 하자는 아닙니다. 이게 큰 하자는 아닌데 일일이 내가 이거를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요 구멍을 확인을 해서 막아야 돼요. 다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왜그벌 하는 벌 자제하는 분들이 요런 거를 그 신경을 못 써줬을까? 분명히 내가 전화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아 이거는 이거 그
벌통을 하는 분들이 아마 좀 보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걸 합니다. 농가에서는 이거 일일이 당연히 잘 알아서 다 막았겠지. 이거 막은 이유는 왜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막은 거거든. 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았는데 벌이 들어온다면 이거 없는 거 하고 똑같지. 뭐하러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망을 막아요? 응? 우리는 이걸 믿고 썼는데 벌이 그걸로 통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섯 통을 했는데 세 통에 벌이 들어와서 수백 마리씩 죽어 있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걸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 핑계 대지 말고 직접 확인을 하든지 아마 이런 거 정도는 그 이런 사람 때 단단히 한마디만 주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한 번씩 꼭 눌러만 줘도 가능한데 이걸 왜 꼭 농가에서 이걸 받아서 이걸 구멍을 다시 맞게끔 하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물건을 좀 보내주셨으면 그래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벌통을 주문해서 받으신 분들은 꼭 요걸 확인을 해보세요. 요 구멍. 여기에 조그만 벌, 그 토종벌은 작죠? 요 벌 한 마리가 나올 구멍만 있으면 벌이 일로 막 들어가서 벌 냄새를 맡고 이제 그 안에 그 벌, 저들 집에 그 냄새를 맡고 들어와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구멍으로 뭐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오다 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카맣게 여 개포 위에 새카맣게 죽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벌 하시는 분들도 좀 신경을 이제 써서 하시라고. 아, 이런 좀 안 좋은 얘기는 유튜브에 안 올려도 되는데 아마 이런 걸 한번 이 계기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 비도 부실부실 내리는데 이제 장마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마 끝나면 또 벌들을 또 잘 관리하셔가지고 곧 다가올 이제 그 가을 또 유밀기가 이제 아마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또 이제 가을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일단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